안녕하세요. 화성시 음악협회 지부장 신사인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해소를 위해 화성시 음악협회 주최 주관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현재 전공생이거나 준비 중인 영 아티스트들이 이번 어려운 시기에 애써주신 의료분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한 감사와 곧 일상으로 복귀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의 빛이란 부제로 콘서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미래의 등불인 우리 화성 청소년들의 정성스러운 연주로 희망의 빗줄기를 보시고 행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모두를 위한 힐링 메시지의 첫 순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소식을 오늘 제가 연주할 쇼팽의 제비처럼 희망의 씨앗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시기에 오늘 연주할 쇼팽 에뛰드 추격을 연습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종식되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요.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독주회 등 여러 클래식 음악회들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연주도 무관객 연주로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많은 관객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리넷에서 전공하고 있는 박종성입니다.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음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루지분들께 저의 연주가 작은아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듣고 조그마한 위로가 되셨음 하는 마음에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기대했던 캠퍼스 생활은 미뤄졌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이렇게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엄마, 아빠,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요. 저희의 노래 듣고 모두 모두 힘내세요. 비춰라, 희망의 빛. 힘내라, 대한민국. 봄날의
화성시 음악협회 영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희망의 빛 콘서트 위로가 되셨습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